자식 버린 애미 가슴이 얼마나 미워지는지 그것을 참말로 모른다니까. 엄마는 뭐하는겨? 바둑술 가져오래니께. 자, 술 좋죠. 근데 여기서 말고 우리 하숙가서 합시다. 아 여기는 안주도 없고 음악도 없고 영 분위기가 아니에요. 우리 집에 가갖고 편하게 한잔합시다 우리. 네? 집을 가서? 아 좋지라. 나가 뭐가 무서워서 집에서 못 마실 것이요? 자 갑시다. 앞장서시오. 자. 당신 왔어요? 어. 박동혁을 만난 건 아니겠지? 설마. 아니야, 그럴 리 없어.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겠지. 안 나와요? 저녁 먹어야죠. 그래, 나갈게. 정말 법외가 아닌 걸까? 여보. 어. 국 더 줘요? 입고 오면 되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밥상 앞에서. 아 짜증나 정말. 저게 지 오편이한테. 간다 내가 잘못한 거. 죄송해요 어머니.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노. 아이고 뭐 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. 이제 애미야 나 국 좀 더 사오고. 예 아버님. 외박까지 하네요. 어디서 잤어요? 사무실에서. 거짓말. 마음대로 생각해. 어제 나 그렇게 그냥 버려두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억지 좀 부리지 마. 가버린 사람 당신이잖아. 붙잡았어야죠. 잡았어야죠. 피곤하다. 쉬어야겠어. 피곤해. 나만 보면 그 말밖에 안 해. 내가 그렇게 성가셔요? 당신 앞에서 사라져줘요? 그걸 바라는 거죠? 무슨 짓이야? 당신 나하고 자는 거 끔찍한 사람이잖아.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. 왜? 나만 보면 피곤하다면서요. 그러니까 혼자 편하게 쉬면 되겠네. 진심이야? 나도 당신이랑 같이 자기 싫다고요. 그렇게 끝까지 자기 자신 찌르면 아프지 않아? 당신이 나 아픈 거 걱정이나 하는 사람이에요? 그런 말이 어딨어.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놀았는데. 미쓰리 잘라요. 또 시작이야? 남자로 바꾸면 되잖아요. 대답을 해요.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. 어떻게 직원을 내 마음대로 바꿔? 내가 싫다는데, 내가 못 참겠다는데 왜 못 바꿔요?
당신 일부러 내 속 뒤집으려고 안 바꾸는 거죠? 그렇죠? 그래, 맞아. 됐어? 뭐요?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도 만족 못할 사람이야. 당신 이럴 때마다 참고 비우 맞추고 달래고. 나도 이제 지겹다. 문 열어! 열어! 문 열라니까! 열어! 열란 말이야! 윤주야, 왜 이래? 문 열어! 안 열면 날 죽여버릴 거야! 문 열어! 윤주야? 엄마가 보빌 데려올 리가 없지. 잘 살고 있을 거야.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? 안 들어오니까 궁금하잖아요. 왜 얼굴에 뭐 묻었어요? 당신 최근에 누구 만난 사람 없어? 누구요? 아니, 내 말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테니까. 심각해. 내가 그럴 새가 어딨어. 승남이 따라다니도 바빠 죽겠는데. 안 들어가요? 그래, 들어가자.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.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고 찬이 비었네요. 야, 이거 내가 판을 너무 크게 키운 건 아닌지 모르겠다. 받으세요, 받으세요. 고기를 굽는 데더니 고기는 개뿔. 자. 아니요, 꽁치 통조림 한 마리가 없네. 아유, 한 잔 먹어라. 야. 자, 안주가 왔어요. 빨리 왔습니다. 여기가 미역국에서 팔길래 좀 사왔어요. 아이고, 부잣집 도련님이 딸랑 노가리. 아이고, 완전 그 아버지, 그 아들이네. 아니, 구멍가게도 있고, 포장마차도 있고, 안주가 그냥 탁 널렸을 텐데. 뭐 사올까요? 꼭 말을 해야 하나? 어? 하여튼, 이게 사람이 나이가 짧으니까 생각도 짧아요. 알았어요. 저 사올게요. 확실히 사양은 눈물의 씨앗이란께. 어째 모는 날 부리뿌려 요래 오갈 데 없는 노가리 신세를 만들뿌잉. 아니, 장모란 여사님이 왜 오갈 데가 없어요? 응? 아, 여기가 보금자리네, 여기가. 에? 여기가 내 것이단가? 쓰고 호랑이 숨긴 것이지. 아이고, 허건 날 장부 검사나 효대고. 아주 부부가 세트로 쪼다리기 세트로. 아휴, 맨날 식어빠진 남을 아주 그냥 신물이 나네요. 아들도 엄니를 무시하고 승님도 날 무시하고 며느리나 손녀구도 날 무시하고 나을 나감도 우시 집안 식솔이 아니지라. 죽음은 조상 산소에도 못 묻히고 어느 눈밭 공동묘지 묻혔다가 지가 파먹어 부르도.